이번에 두 분이서 같이 출장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체육관 승범이요. 이번에 왜 프로시합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오신 거예요? 뭐 이제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MMA니까 국가대표도 한번 해보고 프로시합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오면서. 못보던 얼굴 있는데. 네, 체육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가보고 싶다 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확실히 어린 학생들도 관심을 많이 받나요? 네네, 확실히 이제 또 열정도 있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이번에 국가대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마추어 시합이지만 그래도 네, 해봐야죠. 너무 자만하지 않고 잘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또 국가대표 선발전에 네. 출전하시잖아요. 네. 또 어떤 계기로 출전하게 되셨나요? 이번 대회 때 솔직히 다치지도 않아가지고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출전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분들도 같이 출전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체육관 초등국, 저희 체육관, 저희 총감, 저희 감독님 딸님이거든요. 딸이랑 저희 체육관 단원들 친구랑 저희 체육관 초딩들까지 같이 출전합니다. 확실히 어린 학생들도 네. 많이 MMA에 관심을 갖나요? 네.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친구들 실력 출중하고 관심도 많이 갖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겨낸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네. 프로 선수랑 경기 해보니까 어떠세요? 프로는 프로입니다. 주먹이 안 보여요. 너무 아마추어 선수들이랑 학살하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나가면 최선을 다해준 게 상대 선수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자신 있으신가요? 다음 경기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인. 너무 쉽게 이긴 거 아닙니까? 또 아마추어 시합이다 보니까 차기도 애매하고 해서 최대한 살살 할라 했는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 차신 거죠 아까? 머리 눌러놓고도 괜히 다 휴가 나오고 했다고 해서 괜히 안 다치고 가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안 해서 일부러 밀어내고 이런 걸로 할라 했는데 한 번씩 들어가면 딥이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몇 경기 남으셨어요? 내일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정신력 있네요, 바로. 예, 맞습니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언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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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가세 언더파도 뒤로 가자 군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어 한마디만 해보세요. 단장님이 열심히 알려주셔서 좋은 성과 내주셨어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포천에서. 포천에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경기 어떠셨나요? 너무 이제 아마추어 시합이라고 너무 만만하게 보고 온 것 같고 너무 다른 분들 오늘 꼭 저랑 하신 분 아니더라도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면서도 이제 진짜 잘한다 아마추어 실력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확실히 MMA가 확실히 시장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2월에 방콕에서 아시안게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MMA 종목이 있는데 많은 기대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은 결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국가대표가 되셨네요. 네. 이제 앞으로 프로 생활에 대한 뭐 계획이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준비 기간을 좀 가진 다음에 직량을 확실하게 해서 벤투컵을 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